엔딩은 원샷이겠죠? 저희가 오랜만에 엔딩 원샷에 돌아왔습니다. 오랜만이죠. 지난번 엔딩이 태연이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10초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왜냐면 엔딩이 잡히고 그 다음 조금 있다 10초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. 아 그래?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5초밖에 안 돼. 5초를 더해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둘을 제외하고 세 분이서 와우. 경쟁을 통해서 오! 엔딩을 쟁취하는 그런 걸 해볼까 합니다 오늘. 엔딩 요정 어떻게 할지 정해볼까요? 영상 통화 팬사인회를 할 때 제가 이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네. 개화 늑대의 그 시간엔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. 어 걔는 늑대는 호랑이다. 아, 그냥 다 이거. 어, 알았어. 동물로 할까요? 10초 동안 네, 동물 개화, 보여주기. 늑대와 플러스 알파. 아, 오케이. 맛보기로 한 명씩 해볼까요? 네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오. 네. 고양이. 오. 오. 멋있다. 역시 엔딩 요정 선배는 좀 다르네요. 다르네. 네. 꾸꾸꾸꾸꾸. 지각. 개와 늑대를 포함한 여러 동물 표현하기. 저희 엔딩 요정 어떻게 할지는 정했으니까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김준이 그냥 다 한 번씩이에요? 네, 딱 한 번. 근데 제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주세요. 오늘따라 되게 잘생기셔갖고. 아. 오케이, 하나 확보. 매일 항상 잘생겼거든요? 죄송한데요. 똑같아요, 평소랑. 원래도 잘생겼는데 오늘따라 더 특히 잘생겼다고요. 휴니가 너무 잘생겼냐? 네? 휴니가 너무 잘생겼다. 아, 야. 공격 하나 플러스. 갑니다. 어? 나오고 있어. 아무 오! 잘하네. 괜찮네요. 오케이. 장애네요. 죄송하지만 균이 참고로 수윤이 형 이번에 장애되면 제가 봤을 때 두 명 다 안 할 것 같거든요. 아예 던져줘야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. 오케이. 나 죽었어. 아니 연준이 형 철수 목소리 왜 이렇게 정나라하게 다녀.